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에 위치하고 있는 이나텍앤코퍼라고 하는 회사고요. 저는 거기서 기술 영업 담당하고 있는 김진웅 대리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자동화에 대한 전체적인 솔루션을 제공드리는 SI 업체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유니버셜 로봇 그리고 MIR 이렇게 두 군데의 로봇들을 잘 만들어진 요 로봇 플랫폼을 한국에 수입을 해서 요 로봇들을 활용한 주변 기기 그리고 소프트웨어들을 접목시켜서 그 전체적인 어떤 솔루션을 좀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르라고 하는 자율주행 로봇을 수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모델들이 미르 200 후크, 미르 250 셸프 캐리어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둘 다 이제 대차를 이송하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국내 아니면 외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AMR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이런 비슷한 어플리케이션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견인 타입의 AMR은 지금 미르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유일합니다. 지금 요 미르 200 후크 같은 경우에는 저 뒤쪽에 있는 이제 후크 모듈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뒤에 있는 에이프릴 태그를 촬영을 해서 요 에이프릴 태그에 맞는 대차 정보를 로봇이 가지고 갑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로봇이 대차랑 결합이 됐을 때 로봇에는 이 대차에 대한 정보가 전부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동을 할 때 로봇이 아니라 이제 대차를 중점적으로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장점으로는 후진 주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250 셸프 캐리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탑 모듈 상부에 핀이 있어서 핀이 리프트되면서 이 대차를 끌고 가는 이제 비슷한 견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부에 캐스터를 같이 쓰기 때문에 실제로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가반 하중보다 더 많은 가반 하중을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흔히들 말씀하시는 이동형 매니플레이터 타입의 제품이고요. 하부의 자율주행 로봇이랑 상부의 협동 로봇이 결합된 구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반도체 라인에 적용이 된 사례를 저희가 데모기로 구성을 해서 이번 전시회에 가지고 나온 모델입니다.